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트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뇌에 있는 거지. 내 의식에 대한 건 다 대뇌의 영역이더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뇌의 일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뭐 할 수 있나요?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이면 그건 대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 내가 손 움직일 수 있죠? 네. 내 심장 멈추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되지. 네. 왜 안 될까? 이건 누구의 영역이 아니니까. 네. 그치. 대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느냐? 두 번째, 간뇌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간뇌의 일을 딱 하나로 정의하자면 간뇌의 일은 딱 이거예요. 항산성 조절이라는 걸 담당하는 겁니다. 주와 항산성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항산성? 아니요. 처음 들어보나요? 네. 다음 주가 시험인데?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들어봤는데 다른 데서 안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들어본 것도 들어본 거죠. 항산성이라는 건 뭐야? 내 몸의 체온이나 네. 아니면 혈당량이나 네. 아니면 혈액의 농도를 뭐하는 일정하게 조절해 주는 거죠. 네. 그치? 그 조절을 누가 해주더라? 간뇌가 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간뇌는 이 항산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신경과 호르몬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이거에 대한 건 이게 이 뒷부분 호르몬에 대한 부분을 호르몬과 항산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짚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자, 안구 운동을 조절해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안구 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구 운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었지? 먼 곳에서 가까운 곳 볼 때는 뭐가 움직이면서? 성모체가 움직이면서 네. 수정체의 네. 두께를 조절해줬죠. 네. 그치.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는 홍체가 움직이면서 뭘?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줬죠. 네. 그치. 네. 물체를 볼 때의 초점이나 빛향을 조절해주는 건 누구의 역할? 중뇌의 역할이더라 라는 겁니다. 네. 알겠죠? 다음은 손해입니다. 손해는 어디 연결이 되어 있냐? 우리 귀 뒤에 보면 뭐 있었어? 반고리관이나 전정기관이 있었죠. 네. 여기랑 연결된 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손해는 뭘 하냐면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조절해줘요. 균형 감각을 조절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근육 운동. 조절을 보조해 줍니다. 원래 근육 운동은 누구의 영역이지? 누가 담당을 할까요? 근육 운동이요? 근육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육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몸이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대뇌의 영역이겠지. 네. 그걸 보조해 주는 건 손해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대로 가는 수가 없어요. 손의 기능 이상이 생겨서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루게릭이나 레프성종이나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균형 신경계가 마찡이가 생기는 질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있더라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자, 마지막 연수는 무슨 일을 하냐? 내가 지금부터 마법을 하나 걸게요. 무슨 마법을 걸 거냐? 주안이 1분에 눈을 몇 번 깜빡여요? 그 다음에 주안은 1분에 숨을 몇 번 쉬어요? 다음에 주안은 침을 몇 번 삼키나요? 라고 하면 이때부터 굉장히 침 삼키는 게 신경이 쓰이고요. 눈 깜빡이는 거 신경 쓰이고요. 숨 쉬는 거 신경 쓰입니다. 밤에 잘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 내가 혀를 어디에 놓고 잠을 잤더라 딱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잠이 오지 않아. 왜 그럴까? 원래 대뇌는 이 영역에 대해서 간섭했어 안 했어?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 머리가 그냥 복잡해집니다. 지금 침 몇 3켰어요? 몰라요. 모르지. 왜? 안 세봤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침을 몇 3키는지 한번 세보세요 라고 하면 침 삼키는 그냥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어느 타이밍에 침을 삼켰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삼킨 게 좋나? 침 삼키는 혀의 모양은 어떻게 됐었지? 이건 원래 누가 조절하는 거야? 연수가 조절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연수! 호흡도 조절하고요. 네. 우리 몸의 소화 기능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순환도 책임을 지고 있어. 이러한 영역이 모두 연수의 기능입니다. 네. 의외로 뇌라는 이름이 붙진 않았지만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연수가 맛이 가버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럼 첫 수는 무슨 일을 할까? 여기는 중간 통로의 역할을 해줘. 어떤 중간 통로예요? 말초 신경계와 뇌를 연결하는 중간 통로지. 네. 이것만 하느냐? 그건 아니야. 배에 넣는 거야. 배의 뇌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가 문명이죠. 아무 데서나 응가하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 아무 데나 응가하지. 기저귀 타고 다니냐, 그래서. 네. 근데 그 성이, 내가 인간이라는 인식이 있은 이유는 응가는 어디서? 화장실에서 하는 거잖아. 네. 길을 가다 볼때 배가 아파. 네. 길을 가다 볼때 배가 아파. 그러면 나의 몸은 어떻게 하고 싶어? 얘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해. 네. 하지만 우리 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참아. 넌 사람이야. 네. 오싸 쌀 순 없잖아. 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참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아파. 누구랑 누구랑 싸우는 거야? 대뇌랑 척수랑 싸우는 거지. 대뇌는 참아야 돼. 척수는 지금 당장 내가 괴로운 걸 내보내겠어. 싸우다가 어느 순간 느낌이 빡 올 때가 있지. 아, 더 이상은 안 돼. 할 때가 있잖아. 네. 그럼 그때 온몸이 식은땀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 아, 모든 긴장을 내려놓게 돼. 왜 그래? 척수가 이겼기 때문이지. 한 번씩 경험해봤을 거 아니야. 그런 경험 없어요? 어렸을 때 있어요? 네. 아싸, 다 농담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적 있잖아요. 나 없는 거야? 있는데. 없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다 어릴 때 그런 경험도 한 번씩 있죠. 네. 울며 불며 날지. 내가 엉엉엉. 이런 경험이 다 됐다나. 왜 그래? 만약에 우리가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잘 참았을 거야.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 몸의 운동은 뇌 혼자 전당이 힘이 된 거지. 왜 기능을 이렇게 분화시켰느냐, 그리고 대뇌가 컨트롤하지 않느냐, 그건 바로 대뇌는 원활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아가 지금 학생이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주아가 집안을 돼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충실할 수 있게끔 나머지는 맡겨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머리를 크게 다쳐서 어떻게 해? 우리가 흔히 식물인간이라거나 뇌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네. 코마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응급환자가 왔어. 의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지? 뇌사. 뭐부터 해요? 뺨을 때립니까? 아니죠. 뭐부터 해요? 몰라요. 눈을 까서 빛을 비춰보죠. 네. 눈을 열고 빛을 비춥니다. 이걸 왜 할까? 뇌 이상이네. 그치, 뇌 이상이 보이는 거지. 네. 그럼 어떤 뇌? 중간 뇌의 이상력으로 보는 거지. 만약에 빛을 비췄는데 동공이 움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중뇌가 마탱해 갔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자, 식물인간과 식물인간과 뇌사 상태를 구별을 하는 건데, 식물인간은 뭐냐면 대뇌가 고장난 경우예요. 대뇌가 고장난 경우. 대뇌가 고장나면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못합니다. 그냥 의식은 있으나 그냥 눈만 꿈벅꿈벅하고 있어요. 신경이 뭔지 알아? 밥 같은 거 이렇게 입에 대주잖아요. 그럼 알아서 삼켜요.
죽 같은 거 주면 알 삼킬 수 있습니다. 진짜요? 어떻게? 왜? 호흡소화 순환 누구 영향? 연수의 영향. 연수는 보장한다고. 그치? 네. 뇌에만 보장난 건 식물인간이라고. 네. 뇌사는 어디가 보장했느냐? 뇌가 그냥 죽은 거 아니에요? 뇌의 줄기라는 곳이 맛이 봤는데 뇌의 줄기가 어디냐면 중뇌부터 중간뇌부터 어디까지냐면 연수까지가 뇌의 줄기예요. 여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산소호흡기를 깨버리면 바로 죽습니다. 식물인간은 혼자 숨 쉴 수 있어요. 그냥 의식만 없을 뿐이에요. 하지만 뇌사 상태는 호흡기 떼버리면 바로 죽어요. 왜? 뭘 못하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다음에 자율신경계와 체성신경계인데 먼저 체성신경계부터 볼게요. 체성신경계는 누구의 컨트롤을 받느냐? 대뇌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깜빡여라 그다음에 뭐 다리를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건 움직일 수 있는 건 뭐 때문이야? 체성신경계를 움직여 이 체성신경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몸의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 몸의 근육 뭘로 움직여주냐면 얘를 수의근이라고 내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수의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수의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근육들 있잖아. 수의근이라고 하고 또 이제 이런 다른 말로 골격근이라고 우리가 부탁하는 거지. 골격근. 이 골격이 붙어있는 거예요. 보통 얘네들이 이제 줄무늬가 있기 때문에 가로무늬근이라고 하고요. 힘이 되게 셉니다. 대신 피로를 좀 많이 느껴요. 운동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나면 되게 힘들잖아. 네. 근데, 우리 몸에 다른 근육들, 우리 내장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 같은 경우는 힘은 약하지만 24시간 계속 움직이고 있죠. 네. 피로를 느끼면 돼요.